아시안게임 이후에 또 공식 일정으로 또 이제 린츠조 갈라쇼를 또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하게 됐는데요. 또 시합이 아니고 또 경쟁 무대가 아닌 만큼 또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제 인생을 아주 많은 부분을 다 리듬체조에게 바쳤고 또 리듬체조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제 힘 다하는 데까지 팬도 사랑하고 또 내가 이 종목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. 조금 더 뭐 예쁘고 소녀다운 것도 있지만 약간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공연에서 보여드릴 에스메랄다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뭐 갈라쇼 같은 경우에는 점수나 이런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심적인 부담감도 조금 덜 하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일단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정말 많이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될 거라고는 또 꿈에도 몰랐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또 가끔은 뭐 부담되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또 힘을 받고 또 응원을 받아서 항상 선수 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